맛있는 피자 해드릴 거예요. 당 관리하신다면서 피자 괜찮을까요? 제가 만드는 피자는 당하고 상관이 없는 피자예요. 이 양배추로 만든 피자거든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양배추는 특별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소희 씨의 세 번째 비법, 양배추 피자. 양배추가 피자로 변신한다니 상상이 안 되네요. 위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수치의 급상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의 피자는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즐기기 힘든 음식인데요. 이렇게 대체 식재료들을 이용하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죠.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 양배추 도우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올리면 피자 완성! 자, 이번엔 양배추로 주스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 사과를 넣어주면 맛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 비법 가득 들어간 양배추 피자와 음료 완성! 이때 혈당 관리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며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게 키토 올리고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혈당 관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키토 올리고당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소희 씨의 마지막 당뇨 관리 비법은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을 주는 키토 올리고당이네요. 어때요? 맛이 괜찮죠? 맛있어요. 일상 속 건강한 식습관으로 꾸준히 관리 중인 소희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운동과 현명한 식단 관리로 당뇨를 극복한 주인공.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응원합니다.